어제마다 또 대물 호피들이 이렇게 보이네요. 집에서라도 열심히 좋은 호피 구경하세요. 이런 갈대밭 사이로 요리저리 계속 댕기다 보면은 어쩌다가 한 접수 보인답니다. 그런데 아주 드물어요. 그래도 혹시 댕기다 보면은 운이 있으면은 한두 점 할 수가 있답니다. 댕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.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. 우리 슬러밭이 또 한 점 했는가. 저리 오라고 손을 치네요. 또 한 번 가갖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우리 또 슬러밭이 아주 멋있는 호피를 또 한 점 이렇게 찾아놨네요. 자, 멋있는 호피죠. 잘 나왔네요. 지가 말을 허가니. 슬러맛이 또 호피를 또 해서 이렇게 당기라고. 아이고, 좀 닦아놓을게. 좀 이제 괜찮구만. 아이고, 무리가 있으니까. 응, 막 고약해. 이거는 어쩌다 한 접수 있어도 이렇게 커. 한 접수 있어도 크단께 이렇게. 하나 찾으셨어? 응, 아주 찾기가 힘든단께. 닦아놓은 게 이렇게 이쁘지 않아? 얘도 고루 차돌인가 매끄럽구나. 엄청 매끄럽네. 찾기가 엄청 힘들어. 여기가 이렇게 큰 놈 한 접수 보려면 힘들어. 없어. 네. 그래도 닦아놓은 게 좀 낫지 않아? 요 안에는 또 뭔 구리가 하나 들어간 것을. 좋아. 아따, 니들 좋은 거 했다, 야. 멋있구만, 미색이라도. 이 돌은 또 우리 하산 약초가 한 점 했답니다. 이거는 미색이네요. 여기도 한 점이 있네요. 근데 아닌 것 같으죠.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이걸 씻어갖고 또 봐야지. 이렇게 또 좀 씻어갖고 물을 뿌려놓은 게 호피같이 이제 보이죠.
이렇게 처음으로 온 분들은 아무리 봐도 모른답니다.